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의 제목은 내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여러분? 네. 두 번째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이 땅의 평화가 넘치길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평화가 깃들여 있어.
친구들의 무대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인사도, 네, 그리고 퇴장도, 네, 준비가 되어 있는 합창단의 무대였습니다. 네,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준 합창단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통일 미래 세대인 소년 소녀들이 노래를 불러줬는데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완성이 되고 또 한반도의 전체에 자유와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이 이루어지길 하루빨리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많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면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그 날이 좀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행사라서 비가 오면 어쩌나 했는데 비가 다행히 안 오고 이번 행사를 축복해 주듯이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아, 그러나 조금 더워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사실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원고 다 빼고 또 우리 또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실 테니까 우리 콜린 크룩스 대사님 부부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항상 천년고도 경주 출신의 우리 당 국회의원이신 우리 김석기 의원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통일부에 관련 단체에서 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준비된 그 이 전시 사진도 있고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많이들 보시고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주변에 대해서 많이 전파도 해 주십사 하는 짤막한 말씀을 끝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어린 환영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정말 센스있는 개회사로 여러분들의 박수를 이끌어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김석기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김석기